Explanation of Joku Rules. This is an explanation about the rules of Joku. By crossing a ball on the other team's court through serves, receivers, tosses, and kicks to score or to prevent loss of points. Player has to touch a ball under knee and above the chin, otherwise loses a point. Team has to attack in triple bounce and three touch. Team loses a point when one player touched the ball twice in a row, or the served ball doesn't cross the net. Under two wins out of three games rule which team winning two sets becomes a winner. Getting 15 points means winning a set. If the score is deuce, winning point goes up to 19. There should be two to six official referees for a match. It must be a ball within 12 pieces of 330 grams to 360 grams that have been reviewed by the official regulations of the Korea Joku Association. Joku shoes shall be consider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shall not be modified from the original form. It is circular. The spacing between the mattress and the mattress must be within 20 millimeters. And the height of the mattress and iron must be within five millimeters. Each team's sideline length is 7.5 meter, 15 meter in total. The length of the end line is 6.5 meters. The sub-restricted area is three meter behind the end line and between the extension of sideline. The height of the net is 1.05 meters from the ground. 득점을 위한 공격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서서차기, 넘어차기, 뛰어차기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서서차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차기에는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축차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축차기는 공의 위치와 높이에 상관없이 경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자, 안축차기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공과 나의 거리인데요. 자신의 왼쪽 팔을 45도 앞으로 뻗은 상태로 어깨 넓이 하나, 반 정도 앞에 공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왼쪽 팔을 어깨 넓이만치 이동시켜 준뒤 공의 옆부분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자, 중심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왼쪽 어깨가 축이 되는 왼쪽 발을 넘어가면서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가 위로 올라가게 위치시켜 대문자, Y자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에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자신의 왼쪽 어깨까지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피니시 동작으로 다섯 번째 동작인데요. 다섯 번째 동작에는 스윙한 다리를 다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중심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진행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축차기의 경우 안축차기는 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허리를 이용하지 않고 안축차기의 경우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사용하여 스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지 않고 다리를 든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부분을 왼쪽 어깨까지 당긴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차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차기의 경우 손을 땅에 짚은 상태로 덤블링하는 느낌으로 공을 타격하는 방법인데요. 공을 멀리 보내고 높이 보낼 때 사용하는 기술로 상당히 고급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자신의 왼발을 공 뒤쪽으로 이동시켜 주며 중심을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로 자신의 왼쪽 팔을, 왼쪽 발이 있던 위치를 집어 줌, 줌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에는 점프를, 왼발을 점프를 하면서 공을 타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동작인데요. 4번 동작에는 스윙을 한 뒤, 오른발이 떨어짐과 동시에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들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차기의 경우 처음 회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방법을 조금 더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쪼그려 앉은 상태로 왼쪽 팔을, 다시, 왼쪽 팔을 뒤쪽에 위치시킨 뒤, 자,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로 점프를 한다는 동작으로 몸을 뛰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뛰어차기도 넘어차기와 같이 공을 멀리 보내는데 사용이 되며, 흔히 말해 태권도의 외발턴과 비슷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도 마찬가지로 구분 동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에는 격투기의 미들킥을 한다는 생각으로 허벅지를 일직선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에는 스윙과 동시에 왼쪽 발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에는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가 동시에 턱을 잡아당겨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네 번째 동작에 제자리에서 세번 가량 점프를 하여 자 원래 위치대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뛰어차기의 경우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동작이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교차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마 자세를 취한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스윙함과 동시에 왼쪽 다리를 위로 들어주는 동작을 가장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비 기술에는 맞추는 부위에 따라 머리 받기, 안축 받기, 발등 받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 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받기는 머리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비 방법입니다. 그리고 허리 위부터 머리 높이로 오는 공을 수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머리 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방향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한쪽 발을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3단계, 시야가 흔들리지 않도록 상체를 고정시키고 무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강약을 조절해줍니다. 이때 맞추는 부위는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머리 바뀌는 공이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약간의 포물선을 만들어줘서 진행시켜줘야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오는 공은 정확하게 맞추는 동작만으로도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지만 약하게 오는 공은 터치하는 순간에 다리를 세워 자세를 업시키는 동작으로 공의 가속도를 만들어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헤딩하는 공은 위치, 높이, 스피드 이세가지가 안정된 상태로 제공돼야 합니다. 안쪽바퀴는 허리 높이에서 발 높이로 오는 공을 수비하는데 사용되고 보통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뛰어가면서 수비하거나 먼 거리를 보낼 때 사용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그럼 안쪽바퀴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몸방향을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디딘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2단계, 내가 터치하는 발에 이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끝을 살짝 올려 발목을 고정시켜줍니다. 3단계, 터치할 때는 발이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릎 근처에서 안쪽 부위에 정확히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단계, 발을 뒤에서 앞으로 보내주는 동작으로 강약을 조절하고 터치하는 순간에는 거의 정지 화면처럼 자세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안쪽 바퀴는 보통 움직이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바퀴를 할 때는 수비 위치로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여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할 때는 공이 발에 맞는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정확성과 힘 조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을 맞출 때는 안쪽과 복숭아뼈 근처로 받아서 공을 두껍게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등 받기는 안쪽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발등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수비 방법입니다. 발등받기는 주로 연타 공격이나 짧은 페인트 공격을 수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발등받기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발을 넓게 뻗기 위해 상체를 뒤로 살짝 젖혀줍니다. 2단계,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발가락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을 끌고 들어갑니다. 3단계, 공을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등으로 터치하여 줍니다. 발등받기는 주로 급박한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에 빠른 스텝과 순발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뛰어가서 발등받기를 하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슬라이딩을 추가해서 순간적으로 수비 이동 범위를 넓혀서 슬라이딩 발등받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띄움수는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포지션으로 띄우기에는 직상 띄우기, 이동 띄우기, 속공 띄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상 띄우기는 띄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띄우기, 직상 띄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마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오른발을 들어 올려주는데 이때 상체가 좌, 우, 앞, 뒤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하며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발의 안쪽으로 공이 맞도록하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상 뛰우기를 잘하는 방법으로는 연습해야 되는 방법으로는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를 해 주셔야 하며, 다리를 올린과 동시에 무릎이 펴지지 않게 해 주셔야 하며, 공을 차지 않고 발 전체가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동 띄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띄우기는 상체의 각도, 몸의... 방향을 통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상 띄우기와 마찬가지로 기마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상체의 각도 혹은 몸의 방향을 통해서 방향을 만들어주는데 우선 몸의 방향을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지면 됩니다 이때 상체를 많이 숙이면 공이 앞으로 많이 이동하고 뒤로 저, 많이 젖혀지면 공이 뒤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동 뛰우기 연습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점으로는 상체가 얼마나 앞으로 숙여지는가 혹은 얼마나 뒤로 많이 젖혀지는가에 따라서 공이 이동 루트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상체를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며 몸의 방향을 전환시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속공 띄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공 띄우기는 공격수가 낮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도록 네트에 가깝게 붙여주는 띄우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기마 자세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상체를 앞으로 유지한 상태로 공을 앞으로 네트로 붙게끔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여 머리 높이만큼 공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소공 띄우기를 연습을 할 때에는 머리 높이만큼 공을 띄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으로는 내가 스윙을 어느 정도 해야 머리 높이로 갈수 있는지에 대해 연습을 해주셔야 하고 머리 높이보다 더 많이 올렸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스윙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술은.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 공격 방향에 따라 수비 전술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비 전술은 상대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의 공격 방향에 따라 수비 전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대응과 우측 이동 대응, 좌측 이동 대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비대형 중 기본 대형은 상대의 서브나 네트로부터 3m 이상 멀리 떨어져서 공격하는 먼 거리 공격 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4명의 선수를 코트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대형입니다. 세터는 사이드라인을 따라 네트에서 3m 거리에 위치하며 공격수는 사이드라인을 따라 네트에서 5m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명의 수비수는 네트에서 10m 거리의 사이드라인에서 1.5m 안쪽에 위치하며 두 명의 수비 사이의 간격은 항상 4.5m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우측 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팀의 우측 공격을 수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4명의 선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대형을 말합니다. 좌측 이동 대형은 상대 팀의 좌측 공격을 적절하게 수비하기 위해 네 명의 선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대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비 전술에서 핵심은 상대의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여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팀네 명의 선수가 상호 중첩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전술입니다. 공격 전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 공격 대형과 우측 공격 대형, 좌측 공격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격 대형은 상대 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득점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4명의 선수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대용으로 세터는 네트에서 1레지 2m 사이에 위치하며 공격수는 네트에서 1.5m 이내에 위치합니다. 수비수는 넘어오는 공의 위치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 이동한 후 받기를 합니다. 우측 공격 대응은 상대팀의 우측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대응으로 공격수는 네트에서 1m 이내 공격수와 세터가 일에서 1.5m 이내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트 가까이 이동합니다. 수비는 네트에서 4에서 6m 이내 위치에 이동합니다. 좌측 공격 대응은 상대 팁 좌측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대응으로 공격수는 네트에서 1.5m 이내 공격수와 세터 사이의 거리는 1.5m에서 2m 이내를 유지하며 네트 가까이로 이동하고 수비는 네트에서 4에서 6m 이내 위치합니다. 공격 전술에서 핵심은 공격 중에 가장 득점이 잘 되는 지역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패턴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